예, 감사한금 은혜 가운데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송영수 형제님. 캐나다에서 온 교회의 아들 우람이가 한 달 왔다 다시 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참 사람의 위치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심사라 자매님. 감상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자의 정숙희 자매님. 장자의 송세원 자매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강중복 자매님. 손자가 준 세뱃돈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드립니다. 장자의 한을순 자매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찬혜 형제님, 감사금 새해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교회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카리나를 배울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카리나 반 일동, 교회 은혜로 좋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회원 일동, 감사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상금 중심부 유정년 자매님, 이달에 회사에서 성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철규 형제님, 김연경 자매님, 감사합니다. 박재성 형제, 세뱃돈 일부를 헌금 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조각목으로 쓰여짐을 감사드립니다. 박한빛 자매, 세뱃돈 일부를 헌금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 남매가 나란히 감상금 드렸습니다. 이동준, 박지원, 이찬희, 이소리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명동에 위치한 정화예술대학교에 임용되었습니다. 이제 그 글에 왔듯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동준 형제가 취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의 말을 듣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예, 가족에 대해서 이제 어제가 구정이었습니다. 이제 다 가족들 만나러 여기저기 시골로 가고 했는데, 보통 이제 명절 되면 서울에 있는 교회는 텅 비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는 우리 꽉 차고 했는데, 우리 여기는 별 변동이 없는 거 보니까 중심인 모양입니다. 여기가 예, 가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때도 변함없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신약에서는 교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 말은 이제 교회가 가족과 같은 것이다는 그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가족은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예,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만큼 이거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그 완전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요즘은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되냐 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족한테 상처받는 이제 자식들도 많고 근데 우리 자식들은 난 상처를 안 받은 줄 알았는데 대학 갈 때 대학을 고르는 첫째 조건이 집에서 떠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대학을 첫째 조건으로 고르더라고요. 하여튼 집을 그렇게 떠나고 싶은 모양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가족이 점점 해체되어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가족이 하는 역할을 이제 국가가 점점 대신하고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말처럼 그 애들 어릴 때 애들 타가서부터 해서 이제는 나이 들어서 가는 요양원까지 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사회가 됐지 이제는 그 가족의 그 몫을 이제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보신 분들이 분위기가 정말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가족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다. 좋다는 말이죠. 좋은 관계. 영원한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가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꼭 육신의 아버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의 근원으로서 우리 인생의 공급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토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창세기가 출애굽의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산혼으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배필이 되게 하셔서 이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야곱에 이르러서는 열두 아들이 나왔고 이제 열두 지파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나라가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은 이제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배필을 주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그냥 어떤 혈통을 따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면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가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하는 그 그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내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지를 가장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0장 30절에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 이제 내 가족을 이루고 삽니까?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이루고
이젠 내 집을 이루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귀한 자식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나, 이런 이제 푸념 같은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집을 이루고 산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어 이름에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도 야곱이죠. 제임스도 야곱이고 영어식으로 해서 제임스가 된 겁니다. 다 야곱인데 야곱 이름 뜻이 이제 형하고 쌍둥이로 나올 때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꿈치를 잡는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시편 41편 9편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떡을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짐승이 이제 가축이 뒷발 차는 모습을 그리면서 나온 말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이제 믿던 사람에게 그 배신당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뭐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발꿈치가 그 아킬레스 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것이 제일 적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뒤통수 친다, 표현은 전혀 다르지만은 뒤통수 치는 이제 그런 말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싸움꾼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두 아이가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중에서 뭐 이렇게 발차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걸 왜 이제 싸운다고 표현을 했는가? 야곱의 성격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날 때부터 이놈은 그냥 싸우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의 태중에서 형 에서와 그 싸웠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과 싸우고 또 얍복강에서도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웬만해서는 이기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야곱의 특징은 뭔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죠.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뭔가 집착이 강한 이 손아귀 힘이 강한 그런 사람이죠. 장자권을 손에 쥐었고 사랑하는 라헬을 손에 쥐고 또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손에 쥐고 내 집 내 울타리를 치고 살려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꿈치를 잡은 야곱은 그 뒤통수 친다는 말처럼 항상 이 모사꾼이었습니다. 술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장자권이 탐난다 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가지고 싶다 한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파축으로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죠. 또 외삼촌 집에서도 희한한 방법으로 재산을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나눕시다.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재산으로 갖겠습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무늬 없는 것은 다 외삼촌 것이고 혹시 이상하게 기형이 나서 무늬 생긴 것이 나오면 제 것으로 갖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뭐 나뭇가지를 갖다 대고 술술을 써가지고
얼룩진데서 살게 하고, 그 나무 그늘에서 얼룩 문 이렇게 그늘이 지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희한한 방법을 써가지고 다 가축들을 얼룩무늬 가축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었죠. 야복강에서도 형을 만날 때 얄팍하게 술을 써서 선물부터 보내고, 그 다음 가족을 보내고, 자기만 강 저편에 뒤에 남아서 여차하면 이제 혼자라도 살겠다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술수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해서 숲곳에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곳에서 집을 지었다. 예, 유목민들은 이제 텐트 치고 사는데 집을 지었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정착하겠다는 것이었죠. 머무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도록 이곳에서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싸움꾼이라서 그런지 아들들도 다 과격해가지고 자기 누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 세겜 족속을 일족을 멸하는 그런 이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더 머무르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이제야 내 집을 여기서 짓겠다 하고 집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더 머무를 수 없게 되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관여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천연적인 자기 선호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호불호가 뚜렷한 사람이었죠.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이 사실 콩가루 집안이 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선호,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귀한 자식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으로는 내 집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완이 입에서 캠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어른들이 일생을 거쳐서, 야곱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고 깨달은 것을 십몇 년 만에 알아차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32장에 야복강에서 그 실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35장에 베델로 가게 될 때 자기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야곱은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싸움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가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꺾인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꺾어진 사람이 됐을 때 그 꺾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 보면은 정말 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한테서 복이 안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꺾인 자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구나,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 이것은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 집을 세울 수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이 말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린 베델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형제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해서 그렇겠는가?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은 필요 없다. 말씀 듣는 제자들만 있으면 된다. 교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했겠나?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어머니를 향해서 제자에게 이가 내 어머니다 부탁하고, 또 어머니에게는 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볼 때 가족을 무시한다거나 인륜의 그 책임을 회피하고 안 진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찾아온 형제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지금 설 다음 날이라서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와 가장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나, 누구와 정말 가장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어머니, 형제, 가족,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는 말은 누가 나와 정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나,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피가 흘러서 가족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가족, 그것은 같은 말씀이 흘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흘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 할 말을 우리 이 양문회와 중고등부가 나와서 그 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까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가족들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 더 좋은 관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중고등학생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냐,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집안에서 관계가 좋아졌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들어가서 흐르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역으로 집에 가서까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이죠. 뭐 이 정도 되면 중고등부 돈 들여서 나갈 만하죠. 수련회를 할 만합니다. 캐나다 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의 일이 우리 교회 그 형제의 어떤 일이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별로 덕이 안 되고 걸림이 된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회 먼저 나오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걸림이 돼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 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잠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말해서 고쳐야 되냐, 아니면 되는데도 놔둬야 되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걸림이 돼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우선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선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제 생각도 쉽게 정리가 됐는데,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 뭐 옳다 그러다 이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걸 떠나서 둘째 치고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 시작되는 것은 그 한 문제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 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걸릴 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먼저 십자가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고 내가 내 재앙과 한계를 우리 아는 사람이 되고 나면은 어떤 문제도 또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하고라도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정말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고 내 재앙과 내 주제가 알아져가지고 그 사람으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내 판단으로 시작되는 관계는 그 판단에서 언젠가 어그러질 때 그 관계도 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판단이 들어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판단이 되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판단이 되고 형제라 할지라도 그 판단이 되어서 이건 언젠가는 또 금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관계, 그것은 내 기호가 맞아서도 아니고 뭐 좋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하고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누구하고라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된 가족, 혈통으로는 친밀성은 있지만은 혈통은 또 뭔가 그것으로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니까 배타적인 성격을 항상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만 해도 자기와 혈통이 다른 것만 해도 정말 이 사람들은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던 것은 혼혈이라고 또 무시했던 것이잖아요. 자기들의 피가 절반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혈이라고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는 이 약속이 예수로 다시 시작된 약속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야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한번 반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제 자매다. 그럼 내가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해보면 그런다고 되겠냐는 거죠.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사라진다면은 뭐 1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생명이라야 그 뜻대로 사라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능력이나 특성, 뭐 성실함이라든지 의지가 강하다든지 반듯하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이 달라서 못 사는 것이지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담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가장 좋은 칭송은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고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다. 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동행을 한다는 말과 연합을 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다르죠. 동행한다는 말은 두 주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두 주체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맞춰가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동행하자면 이제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하고 하나가 되자면은 이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했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표현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혼자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하도록 지으셔서 연합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 연합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다 그런 사람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너에게 띠 띠우고 갈 것이다. 남에게 묶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한 십자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뭔가, 뭐 순교나 사랑이나 위대한 행위 이전에 누구하고 더불어서라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잘 살려면은 꼭 십자가라는 것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창의적인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그것대로 살 수가 있는데, 누구하고 같이 살자면은 그것이 반드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지내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남이 띠띠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 위에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한번 이제 형제들이, 이제 이 형제도 오고 저 형제도 오고 여러 형제들이 와서 공급하고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어떤 형제들은 나는 이 형제가 내 머리다, 또 다른 형제는 난 저 형제가 내 머리다 이러는데,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 형제를 머리 삼고 어떤 사람은 이 형제를 머리 삼는데 나는 누구를 머리 삼아야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머리를 모자 쓰듯이 골라서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골라서 저 형제가 더 내 머리 되면 좋겠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머리는 내가 갖다 붙이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흙으로 발견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은 거기서 어떤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서 내가 형제를 머리로 삼고 살게 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을 머리로 삼겠다, 나는 이 사람을 머리로 삼겠다, 그거는 이제 내 의지로 붙인 것은 내 의지로 언제든지 떼놓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우리 교회라는 것, 우리 교회도 뭔가 잘하려는 게 있으면은, 잘하려는 생각이 있으면은 꼭 다른 방법으로 잘하려는 사람과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관계가 되자면 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100번 옳다 해도, 100번 옳다 해도,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에 필요한 것. 우리 생각대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고, 정말 좋은 어떤 이상적인 무엇을 만들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의도는 전적으로 주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거기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정말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율법적으로 말씀 잘 지켜 산다는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예, 그러자면 그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 뛰어내릴 수 없다 하면서, 뛰어내릴 수 없다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은, 그건 이제, 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정말 무엇도,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이걸 우리, 중고등부 RT 갔으면 잘 배웠을 텐데, 중고등부 RT보다 조금 재미없는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 선호가 있으면 가만히 있기가 힘든 거죠,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손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손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데,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지켜보라. 이 참 쉬운 말인데, 이 말처럼 또 어려운 말이 없죠. 근데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린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고 다시 산 생명이, 새 생명은 죽고 다시 산 생명입니다. 교회 생활은 십자가에서 자기 운명이 발견된 사람의, 그 사람의 생활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막 의지가 강한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형제의 뜻대로 하는 사람의 생활인 겁니다. 그건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방법과 노력이 끝날 때 우린 누구하고라도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십자가의 잔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운명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으로 내 운명으로 그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정말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천하에 없는 교회에 있다고 해도 뭐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지옥 같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뭐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속에서도 정말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내게 주신 관계를 복되게 누리면서 정말 이보다 더 인생이 복될 수가 없다 이러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를 제한을 두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두시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지으셔서 우리 누구하고 더불어서라도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었다. 그래 이 사실을 알 때 이걸 가지고 내가 가족에 가든지 또 사회를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어딜 가든지 복된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고 깊은 단절을 연결하는 이 일은 이제 주님의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담이라도 이 안에서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연결이 생기고 우리에게 흐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있는 그대로 흘러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내 선호와 내 특성과 내 방법과 내 노력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 형제 자매다 호칭이 형제 자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족 같은 영원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만났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우리가 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관계를 세상 앞에 전해서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불러서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토록 선하고 아름답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관계가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복된 관계를 세상 앞에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담이라도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흘러내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일생 알아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